안녕하세요. 오늘이 말복이네요. 더위와 비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죠. 오늘은 저희 집 옥상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후 저희 집 옥상에는 텃밭이 많아요. 여기 바로 옆집인데 텃밭이 이렇게 고추를 잔뜩 말랐는데, 고추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매미 소리도 나고, 저기 보이는 게 저희 텃밭이에요. 여기가 오류동,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저기 꼭대기가 동부 골든 아파트예요. 저쪽에 보이는 빌라가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저 위에는 교회고, 여기도 지금 작년 여름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소음이 엄청 심하던 곳이었는데, 아직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오이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오이. 지금 고추밭. 저희가 키우는 옥상입니다. 여는 쪽이에요. 참외가 지금 익고 있어요. 참외가. 참외가 있고 있어요. 참외 금자나도 있고, 요건 꽃잔디고, 꽃잔디 금자나 꽃이 피어 있고, 지금 방울토마토가 좀 익고 있네요. 방울토마토. 원래는 제가 옥수수도 키워봤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이 옥수수를 좀다 파먹어요. 새들이. 지금 요거는 고추, 풋고추를 아주 많이 따먹고 있어요. 여기도 토마토도 오늘 원래는 많이 따먹었죠. 토마토. 저기 아주 큰 토마토도 있고, 고추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주렁주렁. 지금 여기도 이제 방울 토마토가 지금 여기 이제 이걸로 그러고, 고추들이 지금 막 벚꽃이 원래는 많이 따먹었어요. 자, 이 작년에는 수박을 아주 큰거 하나 따먹었는데, 떨어졌나, 왜 이랬나. 자, 종료하겠습니다.